됐어요. 네. 가위, 가위바위보. 이겼네요. 네. 먼저 하신다고요? 뭐래요? 자, 오늘은 붕어빵을 만들 거고요. 붕어빵. 반죽은 미레나고요. 저희는 핫케이크 가루를 이용해서 반죽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 어지럽다 많이. 일단 예열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먼저 하게 됐네요. 일단 강한 불에 예열을 합니다. 왠지 저희 와플 많이 먹었잖아요. 와플팬처럼 좀 달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강한 불에 하면 안 된대요? 뭐라는 거야? 저는 기가 얇기 때문에. 많이 뭐 팬 너무 못쓰게 만들어 놓으시면 안 돼요, 정말. 원래 한 판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잘 된대요. 뭐라는 거야? 한 가지 팁 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만 알려주세요. 뭘 누구한테? 반죽을 넣고 바로 파 안 긁어야 돼요? 그거만 네? 알려주세요. 뭐라고요? 반죽 넣고 바로 위에 팥 당근 넣는 거죠. 얘 정말 기가 찬다, 기가 차 정말. 그거만 알려주세요. 뭐야? 뭐라고? 반죽 넣고 그 위에 팥 당근 바로 넣는 거죠. 네, 뭐 알아서 하세요. 반죽을 너무 많이, 하나 알려주면 반죽을. 네,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많이 깔면 안 돼요. 네. 엉덩이 닦고 가요. 문지르면서 밖으로 쏙 빠져요. 불을 세요, 마니님. 아이, 나 세게 해놔야 돼, 그냥. 흑붕어빵 먹겠네?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너, 나 처음 해보거든요? 아, 넘쳤다, 이미, 근데. 아무튼, 뭐 하는 거야. 저 처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아. 많이 해보셨나봐요, 여러분. 이거... 아니, 넘쳤어요, 근데. 저, 감이 옵니다. 놓쳤습니다. 오늘 이 시어머니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 냄새난다, 냄새난다. 몰라, 일단. 와니만 뭐라고? 제이, 니가 먼저 해주시지, 이러네. 처음 장식을 잘해야 되는데, 제이님부터 망했어요. 뭐, 왜 됐던 분이에요? 제대로 정보를 안 주셨잖아요. 뭘 정보? 나도 처음 만든 건데 지금 집에서 하면. 제이님 소싯적이 하지 않았습니까? 말 같은 한소라 하고 있는 진짜 어이가 없네. 일단 닫을게요. 여러분 모르겠다 아이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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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반죽 다 쓰지 마요. 초코님 초코님하고 나눠 먹어야 돼요.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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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일단은 팥을 안 세워넣게 그냥 비벼면 살짝 뿌릴게요. 아, 이거 불쌍하다고 붕어빵이 어이가 없네 진짜. 반죽을 아주 살짝 넣는다. 그 위에 팥을 넣는다. 반죽에 팥 위에 반죽을 넣어 채운다. 아, 그거예요. 한번 몰래 나 혼자 볼래요. 나도 처음 하는 거야. 나쁘지 않은데 근데? 뭐라고요? 장사 경력 있습니다, 구피님. 뭐라는 거야? 장난하나? 마니님보다 못하면 난리 나요, 정말. 근데 자주 열어서 확인을 했었어야 됐어요. 저도 좀 방심했네요. 방심했어. 우리 팥 앙금 넣어보고요. 들었으면 렌즈에 돌리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진압님. 그래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케이크 반죽 너무 금방 타요, 민님께서.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자세히 보시네요, 구피님이. 전자현미경처럼 확대해서. 어째? 느낌이 비슷해 보여요, 와님이. 아, 붕어빵 옆으로 좀 튀어나와도 나 떼면 되는구나. 약간 넘쳐도 되는구나. 손이 이뻐요. 피자 소주님. 어? 안녕하세요. 네, 제니 손 예뻐요. 과연. 안 보여. 잡아줘요? 어, 좋아, 좋아. 놓지 마요, 많이. 내 맘을 틀었다 냈다. 틀었다 냈다. 아하! 아하!
타라 타라 타라. 우유랑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어우, 제대로다. 제대로야.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어요, 마니님.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 영원히 드릴 건데, 역시 할수록 느네요. 그쵸. 역시 기술은 뭐다? 자꾸 자꾸 해봐야 된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짠, 어때요? 와우, 때깔 보소. 산거 아닙니다. 맞는 거예요. 헐, 우리 비늘이 살아있네요. 그치? 훨씬 더 맛있어 보이지? 와, 금붕어다. 그쵸. 오, 대박. 진짜 잘했다고? 진짜 잘했다고 하니까 한번더 보여줘야지. 이뻐. 자,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세요. 아, 빨리 가. 칭찬은 제의를 춤추게 합니다. 오 마이 갓. 특히 이렇게 집에서 뭔가 음식이든 뭔가 해서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이 성취감이란 정말 말로 못해. 그래서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나 음식해주면 자식들이나 이렇게 맛있게 잘 먹으면 그렇게 뿌듯하다고 하잖아요. 그 기분 모르시죠? 이런 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쁘시대요. 어? 이뻐서 못 먹겠대요. 아, 정말? 네. 아, 초코님, 제가 한 거예요! 초코님! 띠로리로리. 띠로리로리. 큰일이야, 큰일이야. 자, 마니님과 자리를 바꿔서. 오랜만에 그냥 평생 하지 말고 살라던데요. 분위기에서. 아, 정말? 아, 정말. 잘 먹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원래는 첫 판에는 잘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다음에 내가 첫 판에 잘하면 어떡할래요? 그땐 다음에. 그때고. 제이님은 기술자잖아요. 뭐라는 거야, 정말. 잘 익었대요, 근데. 초코님도. 어우, 놀래라. 됐거든요. 왜? 쏠리. 친구들아. 내가 먼저 먹어볼게. 미안해. 꼬리. 재료는 핫팩 가루를 이용했습니다. 팥이 이렇게 많이 넣었었나? 아우, 달달하네요. 초코맛이 더 달달합니다. 난 그냥 탄거 먹으면 안 좋아. 먹지 마. 뭐라고요? 이거 먹어. 괜찮아, 이것도 뭐, 막 비슷한데요, 뭐, 이것도. 뭐 비슷해? 안 비슷한데 빨리 먹어. 내속잘 익었어요. 맛있어요. 반죽이 맛있으니까 맛있네. 저야만의 스타일. 아니, 그렇게 막 타이게 안 느껴져. 네. 딱 좋아요, 지금. 맛있어요? 네. 팥, 단면. 역시 반죽을 잘했습니까, 국빈님? 빙빙님, 이거 그렇게 안 비싸요? 한번 해보세요. 솔님 제대로 안 보시나 봐요. 전 꼬리부터 먹을 거거든요. 솔님, 제대로 안 보세요? 제이만 보이나 봐요. 제이 솔입니다. 그러면 두 분을 좀 빼주세요, 두 분. 정정하십시오. 뻑뻑하지 않아. 괜찮아. 일반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붕어빵이랑 맛은 분명히 틀려요. 정육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약간, 재료 자체가 틀리니까 맛은 틀린데, 둘다 나름 장점은 있어. 네, 또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사.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대형마트에서 붕어빵이라고 해서 그 커다랗게 안에 들어 있는 미니 붕어빵 똥똥똥똥 들어 있는 거 알아요? 약간 그런 식감이에요. 그 과자 코너에서 판매하는 붕어빵. 미니 붕빵 알아요? 그래서 그거 맞습니다. 팥 안금 살아 있고요. 아아아 그럼 제거 배를 갈라보겠습니다. 팥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까 팥이 좀 적다고 하던데. 팥 넉넉히 있습니다. 우와. 먹지 마. 아니, 너만 줄 타면 먹을 수 있어요. 이쪽이 너무, 이쪽만 그렇고 이쪽이 있잖아요. 네? 이쪽이 심하고, 이쪽은 좀 괜찮습니다. 끝까지! 아, 오늘 저 때문에 압류발이 있었습니까? 진압님? 아, 근데 또 먹고 싶다. 진짜. 다음에는 소개 내용물을 다른 거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먹고 싶은 재료 넣어서. 나도 처음 한 거잖아, 실제로는 정말. 그래, 우리 많이 위로 많이 해줘. 진짜 생선 팔라 먹는 거 같네, 말이야. 그러지 마요, 제발. 계란만 자주 먹어요. 빙빙이. 여기에다가 한번 해보자, 그럼 계란을. 모양 있게 한번. 계란을요? 응.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풀어가지고, 노른자로만? 안에, 다른 거 뭐 좀 넣든지. 아니면, 아, 구워가지고 케찹 이렇게 하면 예쁘겠다. 여기다가요? 맞아요. 저였으면 붕어 스크램블 했을 듯.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네, 말씀드릴게요. 핫케이크 반죽은요, 잘 눌러붙지 않고요.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로 낮은 온도에서도 잘 구워져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구우실 때 높은 온도를 굽지 마세요. 낮은 온도로 하시면 돼요. 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낮은 온도로 하시면 됩니다. 약불로. 그래요. 아시겠죠? 그게 제일 관건이에요. 핫케이크는 금방 또 있거든요. 네. 안에 모짜렐라 치즈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붕빵이든 계란빵이든 계란이든. 아, 근데 이게 좀 모자라다. 그게 딱 좋은 겁니다. 와, 이 안에다가. 팥 좀 더 드세요, 그러면. 아, 그것도 괜찮겠다. 어? 여러분, 오므라이스 보통 많이 해 드시잖아요. 계란을 반죽으로 해갖고 쏙 깔고, 햄을 미리 촉촉촉촉촉촉 썰어 넣는 거라, 햄. 그래서 햄을 쭉 안에 넣고, 계란 다시 뿌려서. 계란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케찹 쏙쏙쏙 뿌려가지고. 그래요. 아. 오빠 왜 이렇게 귀여워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뭐든 아시는 게 좋아요. 가끔씩 집에 손님들 오시면 한번 해줘보세요.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특별하잖아. 뭔가 진짜 특별하잖아. 안 그래?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아. 금방 하잖아. 그게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막 들러붙어가지고 팬을 뭐 오래 씻어야 될 필요도 없고. 의외로 이 팬도 많이 안 들러붙고 괜찮네. 맛있다. 맛있어요, 여러분. 어, 이거 왜 또
뒤에 다 파드시고 숨겨요. 손님들 와서 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15,000원대 정도 사면 괜찮을 것 같아. 네. 그래도 준비도 설거지도. 아, 굽비니 파는 굽 파는 붕어빵보다 낫잖아. 이거는 진짜 홈메이드. 의미, 사랑, 그 사람을 생각하는 정성. 우리는 인터넷으로 안 샀고 이거를 어디서 샀냐면 서울의 동대문 가면 만물상회라고 해서 삐삐 무슨 뭔지 삐에로 삐에로 마트라는 게 있어. 거기 가면 진짜 없는 게 없어. 근데 일본 제품이 정말 많긴 한데 네. 그 중에서 나름 쓸만한 것들도 되게 많고 진짜 없는 거 진짜 많은데 우리는 거기 그 쇼핑 갔다가 동대문 갔다가 샀어요. 미니 붕어빵 4구틀 16,000원 정도 하네요. 미니 붕어빵 틀은 좀 비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배송료도 붙을 겁니다, 그건. 그치. 배송료. 네. 2,500원. 캐리너께서, 저도 사먹는다에 한 표. 라고. 그래, 사 드세요. 정이 없네, 정이 없어. 차갑다, 차가워. 아, 로켓 배송이면은 괜찮네요. 근데 큰 게 좋은 것 같아요. 로켓 배송은 택배비 없어요? 네. 일정 금액 이상이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어차피 싸니까 못 사는 건 택배비 있잖아요. 로켓 배송이 중요한 게 아니지. 택배비 있잖아요. 그쵸, 그렇길래. 땅콩빵은 괜찮겠다. 나는 국화빵 틀 팔았으면 좋겠네. 국화빵. 있잖아요, 그것도. 이런 거 나온 게 있지 않을까? 국화빵 봤나 보다, 우리? 인터넷으로 있습니다. 거긴 없어요. 국화빵 틀로 팔아요. 만약에 미니 국화 그 붕어빵 틀에다가 할 경우에는 네. 국자로 안 돼. 수거 이제 수저로도 안 되고 그냥 짤기 같은데 짜게 있지. 그런 데다 하면서 쭉쭉 짜야 돼요. 아니면은 난리 날 것 같은데 아니면 훅 다워서 옆에 테두리가 뜯어 먹든지 뭐. 그러게요. 전문가용으로 사야겠네요. 알았어. 자, 오늘 제이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희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후식들 디저트를 만들어서도 먹어보고 제과제빵 참 많이 해본 게 없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붕어빵을 처음 해봤네요. 저희가 뭐 닭고약기도 하고 뭐 많이 했잖아요, 그죠? 와플도 많이 만들어 먹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많이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한번 다시 제대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요?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한 3개월 뒤에. 맛은 어떠셨습니까? 맛있습니다. 반죽 핫케이크 가루를 이용했더니 달달하니 아주 맛있었습니다. 제이님 어떠셨어요? 전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밥도 맛이지만 네. 옛날 추억이 서로 났습니까? 추억보다도 네. 제가 오늘 가장 행복했던 건 우리 친구들, 우리 여러분들이 또 열띤 또 참여를 많이 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뭐 이래라 저래라가 많았지만 네. 그래도 나름 즐거웠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 붕어빵 틀 자체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센 불에 사지 않아도 되고요. 약불에 사셔도 되니까 뭐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